제 간지가 또 느낌 사진. 요즘 인성이가 달고 사는 단어가 소통이야. 인성이 형 댓글 많이 달던데요. 걔는 댓글도 달아. 인성이 형 근데 원래 안 할 거라고 막 그랬었잖아요. 인성이. 야 내가 무슨 인스타? 야 이래놓고 우리 그때 떡볶이 먹을 때도 야 이런 거 찍어 올려. 이거 되게 이런 거로 인스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야 기방아 소통하자. 그러고 끊어. 통화하면 야 DM 보내. 내가 살아온 인생 개를 아닌 인생이 더 많은데 이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즐겨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겠지. 뭐 하고 싶은 거야? 그냥 한번 눌러봤어. 아, 여기 엑소 노래 한번 쳐보자. 중독 없어? 중독 찾아볼까요? 바로 나오는 거 볼륨 좀 높여줘라 이거. 이거는 나. 우리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? 인제 내비 한 번만 켜주세요. 인제에서 빠져야 돼 인제. 아 지났다. 진짜? 지났네. 아 지났네. 와 근데 야,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지? 와 우리 음악 듣는 사이. 아니 1분도 안 들었는데. 진짜. 아이씨! 우빈이가 계속 뭐 건들 때 지난 거야. 죄송합니다. 이게 근데 아마 아니, 제일 빠른 그거야. 우빈아, 그만 좀 앉아줄래? 죄송해요. 노래도 좀 끄고. 아이씨! 아니, 아까 출발 때부터 사실 이거 손 좀 약간 거슬렸거든요. 광수 형, 그 앞에 이 내비를 봤었어야죠. 이거 손가락 이렇게?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시니컬해졌다.